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형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마리오네트 주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분이 문의를 주셔서 왜 마리오네트 주름이 꺼져 들어가는지, 안면과장술을 하지 않고도 마리오네트 주름 지방식으로 교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마리오넷이 갑자기 오른쪽이 그폭 패인 것 같이 된거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더 심하게 폭 패이고, 저번까지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살이 갑자기 빠졌다가 아프진 않았는데 입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집에 바쁜 일도 있었고 2주 만에 4kg 빠졌다가 다시 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젠 가만히 있어도 불독살 늘어진 것 마냥 딱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마리오네트 주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러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마리오네트 지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배가 아픈 경우 복통의 원인이 위염인지 위암인지 알아야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듯이,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젊었을 때에는 매끈한 턱선이 나이 들어 처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뉴욕 맨하탄의 트라이베카에 계시는 지방식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시드니 콜맨의 책에 나오는 사파들입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서의 얼굴살이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중간 여성의 위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 화살표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얼굴 유지인대가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낚싯줄과 같이 걸려있는 부분인데요. 커튼이 처지면서 묶인 끈에 의해 잡아매어진 부분은 더 이상 처지지 못하여 꺼짐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왼쪽에 30대에도 유지인대가 있어서, 즉 커튼이 끈에 묶여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30대에는 살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커튼이 처지지 않은 것과 같아서 그 굴곡이 적었던 것입니다. 왼쪽에 30대나 중간에 50대, 그리고 오른쪽에 70대에도 피부 밑에 유지인대, 즉 커튼을 처지지 않도록 잡아매어주는 끈이 매달려 있는 것은 같은 조건인데요. 커튼이 처지듯이 얼굴 살이 처지게 되면 끈이 묶여져 있는 부분은 처지지 못하여 패여 보이게 되는데, 광대뼈 밑에 볼패임이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도 앞볼살, 불독살이 처지면서 패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졸라 매어진 유지인대를 그냥 놔두고 꺼진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에 필러를 주사한다는 것은 누비옷이나 오리털 파카에 이 움푹한, 오목한 부분에 주사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당연히 거기에 주사한 필러는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첫째로는 유지인대로 인한 쫄라매짐, 둘째로는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 마리오네트 주름은 커튼이 묶여진 끈을 끊어준 다음 처진 볼살을 귀 앞쪽으로 당기는 안면과장술이 가장 근치적인 수술이겠습니다만, 비용도 비싸고 가성비도 비교적 낮은 것이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꺼진 부분만을 어떻게 채우면 되지 않을까 하여 빨간색으로 칠해진 불독살 바로 앞쪽 부분에 이 들러붙어 있는 하악 유지인대를 살짝살짝 끊어주면서 하관 받침 마리오네트 지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빨간 화살표 쪽으로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을 동시하여 주게 되면 불독살도 받치고 처진 입꼬리도 받쳐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광대가 넓은 얼굴형에서 턱 끝에 필러를 맞게 되면 커튼 묶기 끈과 같은 하악 유지인대로 인하여 턱끈 옆 턱선 부분에 함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마리오네트 지방이식과 같은 개념으로 하여 주게 되면 이 뾰족한 턱 라인이 한결 순화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매끈한 얼굴에서도 불독살 아래쪽이 하악 유제인대의 끈으로 인하여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려고 할때 같은 방법으로 하악 유제인대를 살짝살짝 끊어주면서 지고지방식, 마리오네트 지방식을 하면 턱선이 일직선이 되면서 리프팅되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 그리고 광대 밑에 그 볼프레임 회사와 같이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단순히 꺼져 들어가는 것이 아닌 커튼을 묶는 끈과 같은 유지인대의 그 잡아매짐과 그 쫄라매짐과 그 다음에 살처짐이 동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유지인대를 살짝살짝 끊어주면서 지방이식을 하는 방법도 결국은 이 하관이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엔 하관 여백을 줄여서 하관이 커지지 않도록 그 비율상의 조정을 잘 해야 하겠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사항은 중안부 긴 얼굴 비율일 때 하관까지 더 커지게 되면 얼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이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은 반드시 중안부 축소라는 필요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